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그 30만 년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전기 구석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하고. 전국 선사박물관은 이와 같은 아슐리아늄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되어서 세계 구석기 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국립 구석기 유적 현장에 세워진 유적박물관입니다. 저희 박물관은 그 프랑스의 건축사 XTV에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당선작품인데요. 설계자들은 그 박물관 건물의 이미지를 원시 고대 생명체의 이미지에서 따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런 그 원시 고대 생명체의 무슨 세포 분열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이미지를 딴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많은 구석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은 그 전공유를 중심으로 한 한타한강 유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집중해서 뭐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,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기 구석 유적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.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가장 오래된 유적이 7만 년 정도, 페르시아 문명에 유명한 이란도 현재까지 전기 구석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. 어린이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, 그 다음에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박물관,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일단 박물관 내부에서는 저희 전시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가이드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셀프 가이드를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설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, 거기에 특히 뭐 외지 미라라든지, 그 다음에 동굴 벽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을 듣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, 고고학 체험실은 물론 따로 별도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박물관 야외에서는 다양한 고고학적 체험들, 예를 들면 뭐 고고학 발굴을 해보는, 아이들이 직접 유물을 발굴해보는 발굴 체험이라든지, 또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저런 뭐 막집, 문막집 같은 걸 짓는 그런 체험들, 그 다음에 수렵이라든지 사냥 체험들 할 수 있는 사냥 체험터, 그 다음에 어떤 뭐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입어보는 가죽옷 체험이라든지, 또 이와 같은 석기들도 직접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는 그런 다양한, 구석기 시대와 고고학의 어떠한 재미와 교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첫 발은 1978년도에 처음 이런 주먹도끼를 발견한 데부터 30여 년 이상 긴 역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 중간엔 1990년대에 지금 전국민적인 그 당시 융통선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 내지 정부의 지원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 그 구석기 하는 고고학자들, 한양대학교의 백의동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적인데 뭔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빨리 그 홍보하고 어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 부분들, 그 다음에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밑바탕에 이루어져 있고, 거기에 이제 경기도의 강력한 이제 그 행정들의 뒷받침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유적 보호 운동, 지금 전국 유적에 대한 보호 운동의 결실체로 이제 박물관이 세워진 것들이니까, 사실 그런 그 유적의 발견서부터 유적의 보존 노력, 그 다음에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총 이제 결산이 되어가지고 박물관이 들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적 보호 운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.